안녕하세요. 올림포스2의 16강 수능 어널리시스 내신 대비용 영상입니다. 첫 문장부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시작합니다. Fear is a good thing. 공포란 좋은 것이다. If we are or completely fear, 우리가 완전히 공포스럽게 된다면, 이 가정법의 문장이죠. if부터 or 나왔습니다. It would be long. 그다지 오래되지 않을 것이다. Before 하기 전에 오래되지 않게 됐다라는 얘기는 금방 뒤에 있는 것 하게 될 것이다. Were eaten by a crocodile or fell off the building. 큰 건물에서 떨어지거나 악어한테 잡아먹힐게 될 거라는 거죠. 왜가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악어 주변에 안 가려고 그러고 큰 건물에 저기 경계선 같은 데서 이렇게 아래 안 지켜보잖아요. 만약에 공포스럽지 않으면 그러다 떨어져 죽고 악어한테 잡아먹히고 그럴 거란 얘기입니다. 다음 것이죠. It's very difficult to figure out what people are most afraid of.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 자체는 매우 힘들다. 하지만 가장 흔한 여러 가지들의 공포들 중에서 among the most common phobias, 그것이 바로 스파이더에 관한, 즉 거미에 관한 공포증일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장 구조를 좀 자세하게 보면요, among으로 출발하고 있는 전치사구가 먼저 나왔고, 이렇게 전치사구가 나왔고, 그 다음에 문장의 동사라고 볼 수 있는 is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는 뒤에 있는 것으로 spider한 공포, 이렇게 도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부터 해석하면 가장 흔한 공포들 중 어떤 게 있느냐, 이 거미에 대한 공포가 있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인 거죠. 순서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갈까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Why should be afraid of non-aggressive creatures? 이렇게 공격적이지 않은 녀석들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 걸까? Hundreds times than we are is a mystery. 그거 자체는 엄청난 우리의 미스테리 자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동사 is고요. 빨간색으로 밑줄 치고 있는 녀석 why부터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why부터 나와 있는 절은요, 의문사 주어 동사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공격적이지 않은 creature, 우리보다 수백 배나 작은, 우리가 백 배나 더 크죠, 그죠? 그런 거미에 두려워하는가는 mystery, 미스테리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마도 the most common fear, 가장 흔한 공포는 if we grouped several together, 몇 가지를 묶는다면 is the fear of other people. 그러면서 다른 공포로 나왔던 것이 바로 사람들에 관한 공포가 되는 것이죠. 이 글 자체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글은 아닌 것 같아요. 공포는 좋은 것이다. 그리고 거미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거미를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는 미스테리하다. 그 다음에 아마 가장 흔한 공포는 또 나왔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공포일 것이다. 뭐 사이코패스 같은 무서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글에서 얘기하는 다른 사람이란 다른 사람의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집에 혼자 있을 때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감정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he fear of other people은 바로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get sweaty palm, dry mouth at the thought of public speaking. 뒤에 있는 두 가지가 병렬 구조로 똑같은 형용사들이에요. sweaty palm, 여기가 palm이죠? 손바닥이 땀으로 촉촉해지는 거. 그 다음에 dry mouth는 입이 바짝바짝 말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대중 앞에서 말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떨리게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바로 있다. 아고라포비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20명 중 1명 정도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진 것인데, which affect one person in 20, 20명 중 1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고라포비아는 stop 목적 from ing 하게 된다는 것이죠. can stop from leaving homes for years in extreme cases. 목적어 ing는 목적어가 ing 하지 못하게 막다. 예지는 예방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예방하거나 막으려면 앞에 있는 동사 이 stop 동사가 다른 prevent 같은 동사로도 쓰여질 수 있는 동사입니다. 이것도 많이 쓰여졌죠. 그래서 목적어가 ing 하지 못하는 거예요. suffers, 즉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leaving their home, 여러 해 동안 집을 떠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한마디로 떠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극단적인 경우엔 여러 해 동안 그 공간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여기 문장 구조는 5형식 구조로 이렇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 정사를 쓰지 않고 from ing를 쓴다는 점, 요것들 때문에 문법이나 구문 독해에서 또한 서술형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 문제는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돌아오십니다. perhaps 아마도 it's pretty reasonable 아마도 합리적일 것이다. after all 결국 어떤 다른 동물이 인간만큼이나 인간이 그런 것처럼 동등 비교하면서 스키밍하고 unpredictable하고 dangerous할까? 라고 물어본 거죠. 어떤 다른 동물이 계획을 하고 계획을 짜서 교활하게 하고 예상 불가능하며 그리고 인간만큼이나 위험한 게 누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왜냐면 이것이 합리적인 이유라는 거죠. 인간만큼이나 위험한 녀석들은 없다. 이런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자, 요 지문이 그렇게 막 논리적인 글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연결사라든가 이 문제에 갖고 있는 처음에 어법적인 포인트들 말고 어휘 쪽으로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수능 어나우시스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